하유! 오늘 빠르게 알아볼 TMI는 에즈월드에 나오는 에드, 매트, 톰, 토드란 캐릭터입니다. 자, 렛츠고! 에드 파트입니다. 이름은 원작자와 같이 에드굴드, 풀네임 또한 원작자인 에드와 똑같이 에드월드 던켄 얼너스트 굴드이며 에즈월드의 간판 캐릭터로서 작중 내에 거의 한 번도 빠짐없이 나오는 캐릭터입니다. 성우이자 감독, 캐릭터 디자인 등 모두 원래 에드굴드였으나 에드굴드가 별세하신 후 성우는 팀 호테키엇이 맡았으며 지금은 동생인 조지 굴드가 맡고 있고 감독은 톰 리치웰, 에디볼리, 비욘드부턴 매트 하그리브즈와 크리스 빙햄이 맡았으며 애니메이션 및 작화는 레거시 앤 폴테르 포르도와 그 외 팀 비욘드 앤 존 로페즈와 그의 팀이 맡았습니다. 에즈월드의 제작자로 이름은 앞에서 서술했듯 에드워드 던켄 얼네스트 굴드, 간략히 에드 굴드이고 영국인으로 영국 교육 방식 속 세컨더리 스쿨인 11살, 16살 사이에 구상된 계획이며 2003년부터 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출생으론 1988년 10월 28일 영국 런던 아이슬위스에서 태어났으며 2012년 3월 25일에 향년 24살로 시티 오브 런던에서 별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묘지엔 자신을 소개했던 단어 It's pretty swell이 적혀있습니다. 소개곡에 따르면 에드는 대체로 초록 후드를 입고 있으며 대장입니다. 놀리는 걸 좋아하고 예술가죠. 그리고 말장난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에드 education. That's terrible. 간혹 보이는 검은색 고양이인 링고를 키우고 있고 또한 눈에 대해 안 좋은 기억들이 많은지 3살엔 낙엽 때문에 빙판에 금이 가서 물에 빠지거나 7살은 미끄러져 나무에 박은 후 눈에 묻히고 11살엔 철기둥에 부딪혀 혀가 붙어버리기 그리고 15살엔 톰이 그냥 발로 차서 굴려진 스노우볼에 정통으로 맞는 에피소드도 있죠. 좋아하는 것은 콜라와 베이커 그리고 브로콜리인데 브로콜리 같은 경우는 다같이 들떠서 예이 같은 말을 할 때 혼란을 틈타 브로콜리를 외치기도 하며 베이컨 때문에 토드와 대판 싸운 에피소드도 있고 오리지널 콜라가 아니면 매우 실망하는데 옆집 에드왈도와 헷갈려 다이어트 콜라가 도착해 엄청 놀라거나 에드가 없는 세상에선 콜라 공장이 망하여 콜라가 더 이상 팔리지 않는다는 등 콜라에 대한 사랑은 엄청난 듯 보입니다. 그리고 무서워하는 것은 벌레와 고장난 콜라 자판기인데 고장난 콜라 자판기 같은 경우 지옥 체험에서 게임 지옥을 볼 때 돈을 넣어도 자판기에서 콜라가 안 나오는 게 지옥일 정도 보이며 토드가 좀비에게 뜯어먹힌 와중에도 콜라 자판기를 두들겨 패던 좀비들을 보며 통곡을 내지를 정도입니다. 자잘한 TMI입니다. 매트가 25피트 언더 더 시트의 아이디어를 생각해 에드에게 말했을 때 단칼에 거절을 당했지만 2주 후 25피트 언더 더 시트 작업에 들어가며 에드는 그런 말한 기억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실 매트와는 초등학교 시절 동창이며 중학생 때부터 친해졌다고 합니다. 미러 미러 편의 성반전 버전의 이름은 앤이며 성우는 에드 굴드의 누나 비키 굴드가 맡았습니다. 기존의 오리지널 콜라를 좋아하는 에드완 정반대로 체리 콜라를 좋아하죠. 예전엔 성격이 들쑥날쑥했는데 현재는 부드러우면서도 장난스러운 성격이 되었습니다. 에드굴드의 오너키는 눌러진 모자와 시비가 적혀진 티를 입은 소년이었으며 이름은 디어 브레인이었습니다. 매트 파트입니다. 이름은 원작자와 같이 매트 하그리브즈, 풀네임 또한 원작자인 매트와 똑같이 매튜 조셉 하그레이브즈이며 에즈월드의 메인 캐릭터 중 냉청미 넘친 타입의 캐릭터입니다. 출생일은 1989년 8월 15일로 외국 나이로 32살. 성우이자 애니메이션 에즈월드 코믹스 버전을 제작하며 에드를 떠나보낸 후 에즈월드를 제작하게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또한 매트롭스터란 이름으로 유튜브 활동을 하였으나 2015년 7월 22일 The Floor is Lava 5를 끝으로 영상을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 후로 2016년 외국 나이로 26살에 케이티 페그란 분과 결혼하였으며 케이티 페그는 새벽의 황당한 저주의 배우이자 각본 담당인 사이먼 페그의 여동생으로 사이먼 페그는 에즈월드 좀비 중에서도 카메오로 출연한 바 있습니다. 소개곡에 따르면 보라색 후드에 초록색 외투, 나르시시즘이 짙으며 기막힌 턱을 가지고 있지만 매트의 지능은 주황식탁 정도의 지능이라 그 단어가 뭔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초창기의 매트는 그렇게 멍청하다기보다는 돈을 밝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언제부턴가 멍청한 성격 플러스 나르시시즘 타입을 가졌으며 외모에 지나치게 신경 쓴지 대사가 유행어로 쓰일 정도입니다. 여담으로 보라색 후드는 잔타를 쓰러뜨린 후 산타에게 받은 선물이며 초록색 외투의 어깨 부분의 플랩은 모티브인 실제 매트의 초록색 외투에겐 없다고 합니다. 좋아하는 것은 매트, 자기 자신 운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는데 톰이 강아지를 데려오자 강아지 알레르기 때문에 고통스러워했고 해물 알레르기도 있으며 여느 개그 옴니버스식 에피소드의 단기적인 설정이겠지만 폭발 알레르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 체험에서 개인 지옥으로 엄청 많은 에드가 나왔습니다. 자잘한 TMI입니다. BL물을 만들지 말라고 알렸음에도 BL물이 메일로 계속 날라와 이곳을 작품으로 다룬 적도 있습니다. 단기적인 설정인지
캐릭터로서 밝혀진 가족은 2년 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할머니와 펀데드 과거 회상신에서 나왔던 어머니가 있습니다. 미러 미러 편의 성반전 버전의 이름은 마틸다입니다. 에드골드와 친해진 방법이 학창시절 운동해보고 있었던 에드에게 온 후로 계속 말을 걸어서 친해졌다고 합니다. 톰 파트입니다. 이름은 톰. 그의 모티브가 되는 톰의 실제 풀네임은 토마스 제임스 리지웰이고 에즈월드에서는 허당 타입으로 나오는 캐릭터입니다. 맨 초창기 당시엔 톰과 토드 대역으로 알렉스 라미가 성우를 맡았었는데 이유는 그 당시 톰에게 마이크가 존재하지 않아서였으며 마이크가 구해지고 난 후엔 톰 본인인 토마스 리지웰이 성우 역을 맡았지만 에즈월드 비욘드부턴 에드 템플러가 맡았습니다. 출생일은 1990년 6월 27일 영국 에식스에서 태어났으며 킹스 칼리지 스쿨 캠브리지 롱로드 식스폼 칼리지 링컨 대학교 순으로 학교를 최종 졸업하였지만 정신나간 학교 홍보 영상을 제작했다가 제적당할 뻔했던 썰도 있다고 합니다. 에즈월드 이외로도 톰스카 유튜브 채널은 데이트를 치게 되는데 ASDF 무비를 만들게 되며 극도로 인지도가 높아졌습니다. 가정으론 아버님은 영국의 스코틀랜드 지방 독일 혼혈이시고 어머님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방의 유대 영국의 아일랜드 지방 혼혈이시라 합니다. 그 외 가정 환경이론 부모님에 의해 여호와의 증인 신도였었으나 현재는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옥 체험 에피소드에선 혼자 무의 영역에서 고통받았죠. 소개곡에 따르면 파란 후드에 항상 화나 있으며 무례하다고 합니다. 어쩌면 똑똑한 걸 수도 있지만 어쩌면 그냥 쓰레기일 수도 있다고 하며 하나 확실한 건 그는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또한 가사 중 반은 헛소리고 반은 헛소리의 속어인 Inglewood Branch라 하며 한마디로 다 헛소리란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의 토마스는 9살의 IQ가 140 정도의 IQ를 가져 멘사 회원이었던 전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캐릭터 설정으론 처음엔 일자 눈에 놀랄 때만 눈을 가졌었지만 지금은 그냥 검은색 영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담으로 원래 캐릭터 콘셉트는 악마에게 눈을 판 것이었지만 에드가 아 이건 좀 하면서 캐릭터 톰의 가족관계를 막장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캐릭터 톰의 가족관계는 막장인데 아빠는 파인애플 엄마는 볼링공으로 아빠 파인애플을 어린 시절 매트가 곰에게 샷건을 줘서 파인애플 톰이 본 앞에서 터뜨려버렸습니다. 좋아하는 것은 스미노프슬로 에드처럼 다이어트 같은 게 아닌 그냥 스미노프를 좋아하며 화살류의 무기를 좋아하는지 석궁 작살총을 사랑하는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잔타의 함정으로 크리스마스 속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선물을 받을 때 총총한 멋진 눈을 받아 좋아하는 모습도 보여졌습니다. 또한 첫사랑 코코넛 정장을 입은 나무에 반해 나무와 관계를 맺다 온몸에 나무가시가 박혀 병원에 들어온다는지 골 때린 설정이 많고 수잔이란 이름의 베이스 기타를 매우 아끼고 좋아하는데 이런 개그 만화에서 매우 아끼는 기타는 존재는 예 매우 쉽게 잘 받아집니다. 싫어하는 것으론 산타로 악감정이 있는 건지 매년 크리스마스마다 산타를 죽이려 별의별 짓을 다하고 싫어하는 것으로 단정하긴 어려우나 토드와도 관계가 안 좋으며 현실로도 여호와의 증인인 것을 놀려 서로 감정이 상했으나 토드는 후에 토드 파트에서 서술할 이유 때문에 하차한 거지 이 일에 대해서 하차한 건 아니라고 합니다. 자잘한 TMI입니다. 일자는 톰의 곰인형 버전으로 톰이 베어란 인형을 공식 상점에서 팔고 있습니다. 유행어로는 홀리 뒤에 아무 말이나 넣는데 총 16번 말하였으며 Holy crap!을 썼을 때 멤버들에게 눈치 받고 움츠러든 적이 있습니다. 왼손잡이입니다. 토드 파트입니다. 이름은 토드 막시밀리엄 라르소. 에즈월드에 나오는 초창기 캐릭터 중 한 명으로 공산주의란 캐릭터 설정 때문에 그 당시 팬들에게 온갖 악플 및 질타에 의해 결국 25피트 언더 더 시트를 끝으로 잠시 하차하였다가 D&D 편에서 자신의 무기를 가져가기 위해 재등장했던 캐릭터입니다. 제일 초창기엔 알렉스 라메라는 자가 토드 대신 대타로 성우 역을 맡았으며 그 후론 토드 캐릭터 본인인 토드 라르손 토드 라르손이 하차하고 난 후엔 D&D 편에선 제이미 스파이서 루이스가 맡았지만 성폭행 논란에 의하여 하차하였습니다. 성우이자 토드의 모티브인 분의 풀네임은 토드 막시밀리언 라르손으로 생일은 1989년 9월 6일이며 올해 외국 나이로는 23살 노르웨이의 독립으로 거주 중이며 애니메이터 및 성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평소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여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며 여러 활동을 하다 에드골드와 인터넷에서 만나게 되었고 그렇게 에즈월드에 참여하였습니다. 여담으로 자신이 악역으로 나오는 것에 약간의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디엔드 편엔 참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시가종을 피는 흡연자이며 원작에선 담배를 태우는 모습이 간혹 보이고 좋아하는 것은 베이컨, 활감, 총 같은 무기 그리고 야한 것으로 자신의 비밀기지 벽에도 몇 개 붙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캐릭터 토드의 모티브인 토드 라르소는 완전히 다른 인물로 총 한 자루 없으며 야한 건 가끔 심심할 때 그리는 것뿐이고 공산주의자는 전혀 아니라고 말하였습니다. 좋아하는 것이 칼과 총인 것 외에도 기본적으로 드는 게 무기가 되는 류의 캐릭터인지 좀비들이 많이 나오는 예전 에피소드에선 숟가락과 포크로 좀비들에게 어느 정도 대항하는 듯 보였습니다. 또한 베이컨을 좋아하는 건 에드랑 겹쳐서 마지막 베이컨 한 조각을 두고 다투는 에피소드
것들도 있죠. 그리고 싫어하는 것은 레슬리 고어의 Sunshine, Lollipop and Rainbow란 노래를 매우 싫어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지옥의 투어 여행 가서 개인지옥에서 본 게 뮤직박스에서 Sunshine, Lollipop을 꺼도 계속 켜지는 게 그에게 있어서는 지옥과 같게 편안됐습니다. 이 엔드부터 꽤나 똑똑하고 냉철한 빌런으로서 돌아왔지만 로봇을 되찾아 떠날 때 거대 작살총에 맞고 로봇이 터져 계획이 산산조각나자 이때 또한 이스터에그로 나왔었던 파란 재킷의 정체불명 작영다 레드아미에 속한 자인 폴과 패트릭이 나타나 레드리더인 그를 데려갑니다. 자세한 명칭은 없지만 팬들이 붙여준 명칭 토드봇으로 기능으론 부착식 일회용으로 보이는 머신건과 로켓런처 그리고 기본적인 손엔 아이언맨 같은 리펄서와 가슴에서 발사되는 3개의 로켓포가 있으며 하늘을 날 수 있게 하는 추진기와 왜 만들어둔지는 모르겠지만 원격으로 내부에 들어있는 사람을 쥐어뺄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 자살은 TMI입니다. 성반전 버전은 토리이며 펀데드 편에서 좀비 상태로 잠시 등장했습니다. 초기의 머리 스타일은 풀타임 모양의 갈색 머리보단 고동색의 리젠트 머리에 가까웠습니다. 토드가 떠나갈 때 차량 번호는 NOM0RK1로 즉 노르웨이인을 뜻하는 명칭입니다. 디엔드 파트 1에서 토드가 없을 때 했었던 다시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실제로 제작되었던 에피소드로 순서대로는 15피트 언더 더 시트 무비 메이커 스페이스 페이스입니다. 이것은 수류탄이오!